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죽자고 달려들면은 못해나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그 에스더, 왕 앞에 그렇게 나갔던 그 에스더도 처음부터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에스더 4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더는 굉장히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을까 말까. 여러분, 에스더 4장 10절 11절에 보면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30일 동안 나는 왕의 부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고, 법을 어겨가면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나는 죽는다라고 했고, 만약에 금호를 왕이 내밀지 않는다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에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가, 참 뒤에 배경에서 이 에스더를 많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정말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도 합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가 잠잠코 있는다 해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 준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에스더 4장 15, 16절에 보면 결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3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까 하면서 서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을 구해내야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가리라. 그 다음에 말이 그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자세히 알고서 이 본문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얘기를 알게 되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 처음부터 에스더가 처음부터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나섰던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무의지하고 결단을 내게 됩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결단이 따르는 거거든요, 사실.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야 되기도 하고, 내 아들 백세나데이가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죽이면은 죽이시 없어서, 그러나 뒤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으면은요, 잃어버릴까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릴까봐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이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야, 자식을 그냥 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타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로 목을 따고 다 내장 다 꺼내는 번제를, 무서운 거거든요, 드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도, 칼을 들였는데도. 이 이삭도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를 신뢰했고, 첫째는 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한 사람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면은 죽음까지도 맡길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우리의 물질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거를요,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 그가 고향 땅에 형님을 뵈러 갈 때에, 그가 얍복강가에서 씨름했다지요. 여러분, 이 씨름이 뭔 줄 아시죠? 이거는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 남은 자기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부인을 통해서 하나 남은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창세기 43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잃게 되면 잃으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 없이는 야곱이 안 보냈습니다. 야곱도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벌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죽겠다는 각오 안 하고는요, 큰 일 못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 형제들, 이 사람들, 또한 요셉과 벤야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결단들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될 45장부터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 아세요? 그 분기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죽자 살자고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축복의 방향으로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민족을 완전히 구원시켜버리는 방향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한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잔 시험이 나옵니다. 은잔 시험. 요셉이 마시던 그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넣어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려고 했던 그. 근데 이 은잔의 시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해해서 사십니까? 뭐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돌아봐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돌아봐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이해된 거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미래를 살아가면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나기를 저의 꿈도 안 꿨어요. 저는 8톤 트럭으로 준다 했죠. 안 하려고. 이게 자꾸 얘기하지만 저의 인생의 모든 이 인생의 플랜이 내가 이해가 돼서 해나가는 게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언제 만날 걸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약속하고 만났습니까? 이영신 권사님 저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아보니까. 그래서야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현실에서 미래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제가 뭐 목사가 된 것, 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요. 시골에 가서 그냥 밀짚 모자 쓰고 삽 들고 꽹이 들고 농사나 지으라 이러면은 저한테 딱 맞아요.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다고, 언제 여러분들이 10년 전, 아니, 한 50년 전에 약속된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또 감사할 것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사를 하느냐.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너무 좋은 집을 허락해 주시고, 너무 안락한 집을 허락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분들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실 분들은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걸 보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의 형제들에게요. 형제들이 지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돈자루, 아니요, 곤자루가 아니고, 곡식자루 안에 돈뭉태기가 각자 들어있고, 어떻게 그 곡식자루 안에, 베냐민자루 안에는 은잔이 들어있을 수 있냐는 게요. 나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모든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없는 게 황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정직함을 좀 밝혀내려고 해도 가슴만 답답한 게,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게요.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이런 시험이, 왜 우리를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곡식 자루 속에 돈뭉치가 들어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보니까는 곡식 자루 안에 돈뭉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 안에는 돈과 더불어서 은잔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내 편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지금 연거푸 몇 번이나 일어납니까? 두 번 일어납니다. 성경에는요, 두 번 일어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요셉도 두 번을 꿈을 꾸게 되는데, 한 번은 곡식단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게 되고, 또 좀 있다가 또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다니, 두 번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바로왕도 두 번을 꿈을 꾸게 되죠. 한 번은 뭐예요? 일곱 암소가, 허리빼빼한 암소가 그냥 한 번 꾸게 되고, 그 다음 또 이삭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탁 자라난, 잡아먹힌. 이런 두 번을 연거푸 꾸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이상한 일이 두 번 연거푸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은 나의 의도와는 다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에서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로서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때에 확실한 일이다라고 보여질 때, 성경에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보여줍니다. 뭐 요즘도 보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또 꿈을 꿨다가 또 잠시 후에 또 꿈을 또 꿨대요. 비슷한 꿈을. 물론 지금 꿈들은 다 뭐 많은 개꿈이죠. 사실 개꿈들이 많은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성경으로만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두 번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를 하면서 늘 몇 번씩 강조하는 거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목사님 1절만 하세요. 1절만 해도 되는데 2절을 하는 것은요, 제가 이걸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나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누가 꾸민 일이에요? 요셉이, 내보다도 더 높으신 요셉이 꾸민 일이에요.
왜 내 자루 안에 돈덩이가 들어있나? 왜 내 자루 안에 은잔이 들어있어서 나로 시험하느냐?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네? 나는 알 수 없다니까요. 오직 나보다도 힘이 센 위의 분이 아주 강권으로 뭔가를 역사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작정하신 일이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작정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99.9%를 내가 이뤄도 0.1%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택한 백성임을 믿으신다면,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해 나가시는, 회복시켜 나가시는,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여호와 이레 예비되어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나도 알 수 없는 일이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가 되리라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입니다. 미국에 올 줄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전에 저희 아내와 결혼할 생각 꿈도 안 꿨는데 지금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새 일들 속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인생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안개 속 같은 내 인생을 오늘 이곳에 턱하니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짐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구석구석 다 꺼내보니까는 이거 뭐 짐이 막 얼마나 많은지요. 막 이야, 이렇게 짐이 많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정말 밤늦게까지 정리해도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내, 내일은 새벽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는요, 너의 믿음만은 변하지 말아라. 삶이 너를 힘들게 해도 너의 믿음만은 동일하냐? 질문을 던지시는 게 계속. 너의 믿음은 세워져 나가고 있느냐? 너의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자꾸만 질문을 주시는 게. 시간이 빡빡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설교는요,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삶에 너무 분주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를 못하는 설교가 돼요. 그냥 형식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서 설교 준비하고요. 그래서 짬을 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귀한 은혜들을 빼내는 거죠. 그냥 보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가 달고 또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강건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선순위 아니에요. 주여, 내가 목사로서 이것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나가셨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장로님께서도 일꾼들이 없어서 홀로 힘드시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주일날 되면은 장로님 말끔하게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습. 또 우리 열대집사님도 어제
참 힘들었어요. 자기 차를 대가면서 의사짐을 옮겨주시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게임에서 지기는 해서 실망이 좀 있었지만, 실망하지 마요. 다음 편에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또 주일날 나와서 앞에 일꾼이 부족하니 이 나와서 기타 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마음속에 되묻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어려운 시련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내 자루 속에 막 밀려 들어와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를 더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45장, 46장, 47장 놀라운 은혜를 지금 준비하는 분기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속 자루 속에 시험 근심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책임하면 참 무거운 설교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요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주셔요. 하나님이 새 일을, 구원의 일, 새 일을 만들어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실 때는 책임이 함께 부여하신다는 요 말을 좀 우리의 신앙적으로 풀이하자면 이 책임은 바로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 혹은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의무, 이렇게 좀 풀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에 이 책임이라는 것을 다 할 때에는, 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과 기쁨과 영광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포기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리지만,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이 책임, 십자가 사명, 하나님 안에서의 이 의무를 충성하고 순종할 때는 영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예전에는 자기 동생 요셉, 요셉이 동생이었거든,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이 형들이 예전에는 동생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미워하고요, 미움이 커지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무섭게 만들어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동생을요 인신매매단에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형제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게 바로 인생의 변화의 분기점이구나. 전에는요 그렇게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막 인신매매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동생 요셉, 요셉은 이미 이 형제들 편에서는 죽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남은 동생 하나가 있었지요. 누구예요? 이름이 베냐민. 이제 남은 동생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끝까지. 전에 요셉은요 끝까지 안 지켜줬어요. 근데 끝까지 지켜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뭐냐,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무책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나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들이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의지와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특별히 유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거룩한 책임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철없을 때에는요,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굉장히 몸부림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자기 동생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몸부림치고 있었잖아요. 이 살려야 된다니 과거에는 철없이요 아버지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잖아요. 아버지 마음 괴롭혔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평생 아버지가요 요셉 때문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보니까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나와요. 아버지가 지금 죽을 고통이 들어요.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지 못하면은 누가 죽겠다고? 아버지가 죽겠다. 전엔 그런 마음 없었어. 요셉 죽일 때에도, 요셉 팔아버릴 때에도, 요셉 괴롭힐 때 마음 없었어. 이제는요 사람이 변화되니까는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픈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십자가, 사명, 의무, 전체 통합을 위한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유다의 이 변화된 책임 속에는 간략히 다음 네 가지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바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막판에가 이 용기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용기가 있어야 삽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도 전에도 용기가 있었어요. 뭐 동생을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용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용기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용기가 떨어지면 포기해버립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만이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전에 옛적에 가졌던 그 용기와는 다른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철면피 같아요. 낯짝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제가 표현하기를 철면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면피보다 더 강한, 웃을 게 아니고요 진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면피보다 더 강한 부싯돌 같은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용기가 있어야 세상은 살아나가요. 그러나 이 용기보다 더 큰 용기를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철면피같이 더 용기 있게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용기를 잃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도 용기 백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주관자여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용기 없이 살아가요? 용기를 내셔요. 더 큰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더 큰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유다의 이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지혜라는 게, 제가 페이스북에 한 글을 보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애슐리라고 하는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진짜 예뻐요. 근데 자기의 남자친구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놨는 걸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는 진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정말 못생겼어. 아우 진짜 지방 덩어리야. 그래서요 그 사진을 같이 포즈를 취해가지고 딱 올려놨는데 댓글이 쫙 달리는 거예요. 너의 남친은 지방 덩어리다. 지방. 응? 너의 남친은 돼지다. 비난의 글이요 막 쫙 올라가요. 이런 비난의 댓글 속에서 이 애슐리라는 예쁜 여자가 한마디를 날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댓글이 안 달려버린다는 게. 이 난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박이라는 거예요. 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는 육체의 근육질 남자를 구하겠지만 나는 평생 이 사람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가는데 근육질이 뭐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자기 이 남자친구는 근육질은 없어도
자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섬세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감싸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글을 딱 남기니까 그 다음부터 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기나 하시오. 이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되는 현실,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되는 나 모습,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되는 나의 직장,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내 남편,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되는 내 부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교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지체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현실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우둔한 자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난한 교회, 아무리 어그리한 교회, 아무리 몹쓸 그런 사람 같은, 아무리 무능량한 목사,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다의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는 정직입니다. 사람이요, 사람끼리 살아갈 때에는요, 정직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 안 씁디다.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오늘 하면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을 쓸 것입니다. 세상도요, 윤리 도덕적으로 정직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정직보다도 더 큰 정직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엔 더 큰 고통이 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실한 나의 모습, 정직한 나의 모습, 솔직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윤택해져 나갈 것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을 감추고 거짓된 나의 모습, 위선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는요, 고통만 더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여, 나도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희생을 해도 그냥 조그만한 희생에 놔놓고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생냈는데 이제는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자기 희생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오늘 이 유다를 보면서요, 이 정도의 희생이라면은 바로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 이 모든 형제들을 살려주고 자기 베냐민 제발 살려주고 돌아가게 해주신다면은 나를 그냥 담보를 맡길 테니까 나를 죽이라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용기, 지혜, 정직, 희생은요, 이 변화된 책임 속에서 일어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텐데 그 책임의 변화된 모습으로는 네 가지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용기, 더 큰 용기, 지혜, 더 큰 지혜, 정직, 더 큰 정직, 마지막으로 희생, 더 큰 희생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된 책임은 더 큰 용기, 더 큰 지혜, 더 큰 정직, 더 큰 희생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비록 무겁지만, 책임이 비록 듣기 싫지만 그 사명, 십자가, 책임, 의무를 순종해 나가는 성도에게는 성장할 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를 한순간도 도와주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세상 더 용기 있게, 더 지혜 있게, 더 큰 정직으로, 더 큰 희생으로 살게 하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